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IFRS 관리사 내용을 같이 보게 됐는데요. 시험을 언제 보시는지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 일정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은 1년에 두 번 있죠. 5월과 11월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회계학에 대한 지식이 현재 조금 있으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좀 기본적인 어떤 회계에 대한 분개 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큰 틀에서의 어떤 윤곽, 이런 것들은 조금 짚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보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좀 기본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내용을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기출문제 같은 거 저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풀어보시는데, 이렇게 질문이 자주 옵니다. 뭐가 있냐면, 회계는 매년 정기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보면 최근에 비교적 한, 최근이라 하면 한 4, 5년 정도요. 그 최근이네. 개정된 기준서가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개정된 내용에 기반을 두어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리스 기준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된 내용의 근거를 두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보다 더 오래됐죠. 그래서 2019년도 이전,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그리고 이전부터 2018년까지 기출문제들은요, 과거 기준에 근거를 둔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2017년, 18년 혹은 그 이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던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늘 반복해서 기준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지 마시고 그 이후 문제만 중점을 두어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도 뭐 초반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뭐 조금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다 마치시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때 19년도 기출 문제부터 가장 최근까지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26회 기출문제부터 가장 최근 작년 11월이죠. 31회까지 그렇게 기출문제가 6회분이 있습니다. 6회분 가지고 되나요? 충분해요. 그래서 풀어보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본적인 패턴이 많이 반복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6회분으로 충분하고, 또 지금 우리가 같이 보실 요 기본 교재에도 각 내용 사이사이의 문제들, 그 다음에 챕터 끝날 때마다 또 연습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기본 이론 교재 플러스 나중에 기출문제 6회분,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해서 두세 번 풀어보시면 충분하게 시험 준비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가보시죠. 교재 보시면 저희 60문제로 되어 있죠.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말문제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산문제 가 두루두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우리가 고급 회계는 제외하고 중급 회계까지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왠지 문제를 보면 문제 지문이 길고 굉장히 자료가 많아서 언뜻 보면 꽤 어려운 시험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조금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그렇게 그다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씩 보시기로 해요. 그러면 책에 저는 순서를 약간 바꿀 건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체계적인 순서로 좀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순서를 살짝 바꿀게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챕터가 있는데, 개념 체계.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다분히 말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보셔야 예를 드리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에도 더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금 뒤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부터 보시기로 할게요. 재무제표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2장인데요. 페이지로는 56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6페이지를 바로 나가기 전에 우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학의 아주 기본적인 설계, 구조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돈 플러스 좀 부족하다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돈, 그게 가장 기본적인 두 자금 출처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내 돈 플러스 남의 돈 합쳐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사업 스타트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겠죠. 사무실도 임차 계약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죠. 재무상태표라고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대차대조표라고 불리던 바로 그 재무제표입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보시게 될 기본적인 재무제표 패키지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재무상태표 밸런스시트라고 부르는 게 있어서 앞으로 B/S라고 약칭으로 쓰기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내용은 실제적으로 좀 이따 보실 건데 두 번째가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죠. 포괄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정 시점 딱 컴퓨터,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듯이 일정 시점 현재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지표고요. 얘는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기업이 달성한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지표는 현금 흐름표 라고 부르는 건데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끼리는 그냥 CF라고 줄여서 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자본 변동표라는 건데 뭔지 모르지만 일단 자본에 대한 변동을 나타내는 표겠죠. 이 네 가지 플러스 주석까지가 기본적인 네 개의 재무제표 패키지인데요.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건 요 위에 있는 두 개입니다. BS와 IS 두 개가 있는데 의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2020년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2020년 1월 1일부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내 돈 플러스 남의 돈. 그래서 내 돈은 그냥 조금 아주 간단한 숫자를 쓸게요. 100만 원 투자를 해서 내 돈을 마련을 했고요. 좀 모자라길래 은행 가서 또 다른 100만 원을 차입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내 돈과 남의 돈 합쳐서 200만 원을 모아서 자금을 마련했죠. 이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사업에 필요한 거를 계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임차 계약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팔아야 되니까 우리 매장에 가전제품을 진열해 놔야 되겠죠. 그럼 내가 만들어 파는 게 아니니까 외부에서 납품 받아서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되파는 그러한 사업을 가정해 보기로 해요. 그러면 팔기 위한 가전제품을 다 매장에 진열을 해놨겠죠. 그것을 우리는 재고 자산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하나하나 계정 과목은 나중에 다시 제대로 할 거니까 큰 틀만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고 자산 가전제품을요 얼마치 샀다고 할까요? 그냥 50만 원어치 샀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고객이 대부분 뭐 카드로 많이 사용하겠지만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스러주기 위한 돈, 여유분 이런 목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일부 내가 금고에 보관하기로 해요. 50만원. 그 다음에 고객이 가전제품을 계약을 했을 때 고객 집으로 배송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송용 차량, 회사 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100만원짜리. 이렇게만 한번 간단히 계산을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쪽 합계와 이쪽 합계는 일치해야 되겠죠. 왜냐? 내 돈, 남의 돈 이게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치의 자금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련하는 거지 이거보다 더 많은 그 자산을 살 수는 없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도 내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은 이제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과를 한번 집계를 해보자 라고 해서 1년 동안 달성한 총 매출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어치를 팔았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발생시킨 1년 동안의 총 비용, 뭐 사무실 월세,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라고 해볼까요? 43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토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순이익이 70만 원 남은 상태죠. 첫 해치곤 잘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나의 그해 말 상태가 내 재산, 재무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나의 재정 상태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재고 자산 50만 원어치 매장에 진열돼 있고 차량 가격도 그대로 100만 원이라고 하고 대출 금액도 한 푼도 갚은 거 없이 그대로 100만 원 모든 게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재고 자산도 그대로 50만 원 있는 이 상태 시점으로 있었고 현금도 얼마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량 100만 원어치 그대로 있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남의 돈도 100만 원. 그 다음에 내 돈으로 장사 미천 집어넣은 100만 원도 어디 가는 거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70만 원 순 마진으로 벌었기 때문에 내가 기초, 처음 스타트할 때 비해서 내 호주머니에 70만 원의 돈이 더 늘어나 있겠죠. 벌었으니까요. 쓸 거 다 쓰고도 벌었으니까. 그래서 현금의 금액이 기존에 있었던 50만 원에다가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70만 원이 더 늘어났다라고 단순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결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쪽 왼쪽의 합계는 원래 200이었다가 70이 늘어나는 바람에 270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 합계는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270만 원이 돼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내 돈 집어넣은 미천 자본 집어넣은 것 중에서 70만 원 순 마진이 번 거는 누구 거죠? 내 거죠. 내 거. 남한테 줄 거 아니죠. 그래서 순수하게 내 미천 플러스 내 힘으로 스스로 일구원해서 벌어들인 것. 그래서 70만 원 해서 170이 내 전체 소유의 그 자본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27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양쪽이 성립이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좀 간단한 예지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BS와 IS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1월 1일 시점 현재 그 다음에 12월 말 시점 현재를 나타내는 게 바로 BS 재무 상태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시점이죠. 그 다음에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기업이 달성한 성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 IS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BS와 IS의 재무제표는 각각 별도로 노는 게 아니라요. 서로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즉, 1년 동안의 이 성과 70만 원이 기말에 그 한 기를 1년을 이제 한 기라고 부르거든요. 올해 한 이 단기에 나의 기말의 재무 상태표에 내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불려주겠죠. 이거로 인해서 그래서 장부 마감 결산 작업을 하게 되면 이 70만 원이 내 자본금 주머니에 들어가서 플러스 증가되는 효과로 차곡차곡 1년 1년 지날 때마다 누적해서 쌓여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1년 동안의 성과가 그해 기말의 BS로 흘러들어가서 누적돼 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2020년 12월 말일 날의 재무상태표 BS는요, 곧 뭐랑 같은 거냐면 다음 연도 2021년 1월 1일 기초 재무상태로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죠. 이 BS의 모든 항목들은요, 올해 기말이 자정이 그 자명종이 딱 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1월 1일로 그 1초만 지나면 다음 연도 내년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금고 안에 또는 예금 계정 안에 쌓여있던 나의 현금이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죠. 모든 것들이 그대로 2월 돼서 다음 연도 기초의 금액으로 넘어갑니다. 반면에 손익계산서의 모든 항목들은 그 해가 지나고 나면 이 모든 항목들이 다 제로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다시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이익 70만 원 벌었어요. 그럼 내년도에 이익이 또 30만 원 벌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그 다음 연도에 얼마 벌었어라고 하면 작년 올해 합쳐서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번 것만 얘기를 하죠. 따라서 IS의 모든 항목은 그해 마감하면 모든 계정이 0으로 돌아가는 거고 BS는 기초로 이월된다. 이렇게 특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요. 왼쪽 오른쪽 하지 않고 이 왼쪽은 차변이라는 이름 용어를 쓸 거고요. 오른쪽은 대변이다라고 용어가 좀 거시기하죠? 차변, 대변 이렇게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대차대조표라고 용어를 명칭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계학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큰 대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항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썼었던 BS 중에서 차변에 있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기로 할 거냐면 자산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했었죠? 남의 돈을 뭐라고 불렀었죠? 부채라고 부릅니다. 내 돈을 자본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산의 합계와 부채 및 자본의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거 이해 가시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본과 부채의 합계라고 돼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얘를 부르는 게 이 시점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적 자원. 그런데 이 경제적 자원을 어디서 훔쳐올 수도 없는 거고 누가 공짜로 주지도 않겠죠. 그걸 마련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 자금의 원천이 필요해요. 그 자금의 원천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러한 자금의 원천을 마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점 현재. 그런데 내 돈, 자본이라고 불렀었던 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 자본, 내 돈이란 뜻이겠죠.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부채를 남의 돈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의 합은 자산 총액이다. 이렇게 자산 총액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자본을 구하려면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요 나머지가 자본이겠죠. 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순자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다. 라는 뜻에서.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으실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뭐를 지칭하시는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개하시는 거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리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분개를 간단히 볼까요? 근데 분개는 사실 이미 다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지금 BS가 제가 자산은 차변했었죠. 왼쪽에. 그 다음에 부채나 자본은 오른쪽 대변에 썼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 각자의 차변 또는 대변이 여기 쓰여 있는 게 본인의 자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증가하는 쪽이라면 그 원래 자기 자리, 속된 말로 하면 지자리에 쓰면 돼요. 본인 자리.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현금을 차변 쪽에 썼다. 그러면 현금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감소하는 거래도 많잖아요. 현금을 주고 뭔가를 샀다든가. 그럼 현금이 유출이 되겠죠? 현금이 감소되려면 본인 증가한 원래 자리에 반대쪽에 쓰시면 돼요. 그게 감소하는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부채가 있는데요. 일부 내가 빚을 갚았어요. 그럼 부채가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 빚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본인 자리에 반대쪽인 차변에다가 부채를 쓰면 부채가 줄었다. 빚을 갚았다. 뭐 이런 뜻의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본이 이쪽에 썼으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을 이쪽에 썼다. 그럼 자본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분개 4예요. 그 다음에 IS를 볼까요? 수익 그리고 비용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 집결체, 그 결과체 이익의 포지션이 장부 마감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기말 재무상태표에 자본 쪽에 들어가서 누적해서 쌓인다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산수인데요.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죠. 요거 빼기 요게 요거니까요. 그러면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니까 요게 누적해서 쌓여져 있는 자본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자본의 증가하는 쪽과 같은 쪽인 대변에 쓰는 거고요. 비용은 거꾸로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이익이 증가해서 누적해 있는 게 여기인데 그게 감소하는 게 차변이죠. 그래서 비용은 차변했어요.
그래서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런 식으로 이 분계 자체가 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분계의 원칙 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까요? 몇 가지만. 현금을 주고요. 우리가 재고 자산을 사왔다. 50원어치. 그럼 이거 분계 어떻게 끊을까요? 거래는, 분계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가운데 줄을 하나 긋고 차변, 대변이에요. 항상 모든 거래는 거래의 동전의 앞뒷면이 있습니다. 분계는 복식북이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그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같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쪽 합계와 이쪽 합계는 일치해야죠. 현금 주고 재고자산 사왔어요. 그럼 현금이 나가겠죠? 그럼 현금에 본인이 위치한 자기 자리에서 반대쪽에 써야 감소다. 현금이 50만 원 나간다. 항상 그 계정과목, 이걸 계정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쓰고 그 다음에 숫자 쓰고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럼 우린 아무 말도 없이 가운데 선 하나 딱 긋고 이렇게만 써도 아 현금이 50 감소했구나. 이걸 우리끼리 이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금 주고 뭐 샀냐? 재고를 샀네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 증가하겠죠? 원래 본인 자리인 차변 쪽에 증가를 씁니다. 5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양쪽 합계는 일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 가서요. 대출을 받았는데 1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의 돈이 내 계좌에 입금이 되겠죠? 그럼 현금이 늘겠죠. 현금이 드니까 본인 자리. 그 다음에 현금이 왜 늘었나? 결과뿐만 아니라 이유를 보니까 아 대출 받았구나. 그러면 나중에 은행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구나. 부채가 늘었네. 부채가 원래 느는 대변 쪽에다가 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 해서 100만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 계정과목의 이름은 그때그때 각 챕터별로 보시면서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되고 뭐 절대치는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분계를 잡고 볼게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계속 분계를 끊어 나갈 테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뭐 설명을 드리고 책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56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표시라고 돼 있죠.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읽진 않을 건데 시험에 나오는, 많이 나오는 그리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 위주로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적용 범위에 보시면 첫 번째 줄이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우리가 시험 웬만한 국내에서 출제되는 모든 회계학에 포함된 시험은 다 요 KIFRS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회계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요. 회계기준은 이렇게 부르죠. 뭐 제가 가끔 얘기하다가 갭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일도 몇 번 있을 텐데요. 이게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갭에는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K갭이 있었어요. 코리아 갭이 되겠죠. 한국에서만 통용되던 그렇게 회계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갭이었다는 것이죠. 회계 기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글로벌 경제도 많이 발전되고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회계 기준의 필요성이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2011년도부터